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나요? 그러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서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가을을 대표하는 구절초 그리고 국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 아이는 저희가 5월에 구절초를 가지치기를 해준 다음 고 아이들을 삽목을 했었고요. 삽목을 해서 모두 다 뿌리가 나왔고 그 아이들을 제가 화분에 심었던 영상을 올렸었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벌써 이렇게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화분이 너무 이제는 요 아이들이 너무 풍성해지다 보니 화분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요. 요 아이들을 다시 캔에서 이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화분이 너무 이제는 답답할 만큼 작아졌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 그래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노지로 옮겨 심었습니다. 이 구절초 특징은요, 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요 아이들은 쑥처럼 변하는데요. 정말 꽃대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보았을 때는 정말 쑥이 생각날 정도로 잎들이 쑥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초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가 충분히 잘 비치는 곳에 심어주시고 또는 키워주셔야 이 아이들이 충분히 꽃을 잘 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아이도요, 5월 달에 저희가 가지치기를 정말 쌀뚝해주고 난 다음 그 아이들 가지를 버리지 않고 저희는 삽목을 했었는데요. 그 삽목했던 국화가 다 뿌리가 나왔고요. 그 뿌리가 난 아이들을 저희가 화분에 심었던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자랐는데요. 문제는 이 화분이 너무, 이 아이들이 너무 풍성해지다 보니 화분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밑에 하단을 보면 특히나 노랗게 입이 변한 거 보이시나요? 이 화분이 너무 작다 보면 이 아이들은 물을 줘도 물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고 뿌리가 하단까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럴 때에는 정말 큰 화분으로 옮겨 주시거나 또는 노지로 옮겨 심으셔야 합니다. 요렇게 하단을 통째 화분 모양 형태처럼 이렇게 쑥 올라오지요. 그리고 하단이 뿌리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자랐습니다. 보이시죠? 가는 뿌리가 이렇게 다 차지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자랐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렇게 화분이 너무 작은 경우는요, 물을 주어도 물이 원활하게 흡수가 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물을 줘도 이 아이들이 늘 목이 마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물을 줘도요, 자세히 이렇게 뜯다 보면 이 아이들이 물이 마르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혹시 흙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넣어줄 흙은 일반 흙과 혼합토를 5:5로 섞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 요 아이들을 요렇게 더 채워 주었습니다. 흙은 맨 밑에는요, 물 빠진 망, 그리고 굵은 난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흙과 혼합토를 5:5 또는 일반 흙은 6, 혼합토 는 4 정도로 섞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됩니다. 요 아이들은 노즈 월동이 되기 때문에 화분이 약간 컸을 때 요 아이들이 월동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노즈 월동을 외부에서 시킬 거기 때문에 화분이 너무 작게 되면 요 아이들이 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즈 월동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큰 화분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의 물을 이렇게 수북이 주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요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정말 물을 수북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물을 수북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준 것만큼 한 세 번 정도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이 또 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긴 막대기로 이용을 해서 꾹꾹 눌러주게 되면 물이 더 잘 들어가고요. 공기가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 저는 한 이제 3번, 4번 정도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었고요. 그리고 앞쪽에 아직 꽃이 피려면 좀 한 주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예쁘게 구절초를 앞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심어 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절초가 제일 먼저 꽃을 폈고요. 그리고 이제 꽃이 피기 위해서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숙부쟁이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국화들도 지금 꽃이 올라오는 애들이 점점점 있습니다. 꽃대는 다 올라왔는데요. 국화는 이제 조금씩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 아이는 아직 꽃이 안 폈지만 한 일주일 내에 꽃을 충분히 잘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일주일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잘 주셔야 하고요. 흙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그늘에 보관해 주신 게 좋겠지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